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5분. 예. 어린이들이 잠들 시간에 우리는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번 시간에 CRUD를 완성을 했는데, 너무 좀, 일단 저번 시간에 목표가 간단히 CRUD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급하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천천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복기를 하면서, 예, 좀 잠깐 여유를 부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이버네이트, 예, 좋은, 예, 오픈소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인서트도 다 만들어주고, 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테스트부터 초록불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래가지고, 잠깐 그, 예. 잠깐 휴식 시간에 뭔가 생각해 볼 것들은, 예, 먼저 하이버네이트 저번 시간에 코어만 봤었는데,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가 무엇이나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이버네이트를 이제 메인 리파지토리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많이 있죠? 가지고 ORG 하이버네이트. 예, 잠깐 보면은, 예, 하이버네이트 이제 코어도 있고, 이제 이제 하이버네이트가 맨 처음에 오픈소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바에서 이제 뭐 정식 기술로 아마 채택을 했다고 들었어요. 가지고 이제 그 하이버네이트에서 JPL을 서포트하기 위한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이버네이트 이제 밸리데이터 이제 품 같은 거 이제 검증을 하게 하는 그런 데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하이버네이트 인캐시. 예. 하이버네이트에는 그러니까 캐시라고 있는데, 하이버네이트 이제 강력한 기능이죠. 가지고 그 매번 DB를 갖다 온게 아니라 자기가 자주 쓰이는 정보들은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줌으로써 그 컴퓨팅 자원을 좀 아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능 향상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예. 또 그렇게 어디선가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C3P0?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에서 그 설정 파일을 보셨던 분은 이제 기억이 얼핏 나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커넥션 풀이라는 걸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커넥션을 이렇게 막 만들어 두고서 그때그때 나눠준 형식인데, 뭐 그런 형식에서 쓰이는 라이브러리 같습니다. 예. 저도 몰라서 지금 잠깐 한번 보는 거예요. 뭐 뭐가 있나? OSGI? 아, 이거 많이 들어보긴 한데 이거 뭔지. 예,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따라 할 때는 무슨 어노테이션 뭐 이런 것도 막 썼었는데, 3.3 버전이었죠.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냥 뭐뭐가 있다 한번 잠깐 알아보고 싶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비DB가 싫으신 분들은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이제 똑같이 API 뭐 이대로 똑같이 쓰셔도 되는데, DB만 바꿔줘도 되거든요.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정인데, 이제 여기 하이퍼네트 설정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DB 접속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랑 이제 이런 거 URL 같은 거 이제 이런 거그 각각의 DB에 맞춰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어렉트. 예. 뭐 이제 한국말로는 방언인데, 저는 그냥 왠지 그냥 다이어렉트로 부르거나 그냥 지역 언어 뭐 DB 언어 뭐이 정도로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냥 다이어렉트로 부르겠습니다. 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섯 줄 정도 바꿔주시면은, DB만 바꿔주시면은, 예, 특정 DB에 그래도 종속적이지 않게 이제 그각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뭐 HSQL이라든가 MySQL 그런 걸 이제 샘플을 한 다섯 줄씩 갖다 놓을까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설정 파일 아주 자, 설정 파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놨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게 설정 파일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설명 안 하고 바로 쓰기에는 뭔가 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예. 예, 호기심이 많아져서 말이 좀 더듬어졌네요. 예, 어쨌든 이걸 한번 잠깐 보고 싶은데,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좀된 기술이다 보니까는, 예,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가지고
제가 이걸 정보가 다 많이 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예, 그렇고, 예, 저는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다 읽었는데, 예, 설정 파일에서 이제 그때그때 바꿔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가지고 URL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여기 있고, 뭐 이제, 워닝, 시스템 레벨에서 뭐뭐가 있구나,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포맷 SQL 이런 거, 예, 뭐 잠깐 적용을 해보면은, 예, 뭐 이제 프로프티 네, 네임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트루 해주시면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거였죠? 포맷 SQL 한번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SQL 문이 약간 포맷에 맞춰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설정 파일 같은 거 이제 보시고 딱 보시면 뭔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예, 아닌가요? 예. 어쨌든 이런 거 이제 트루랑 폴스랑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한번 바꿔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절대로 친절한 강조가 아닙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좀더 이제 검색 같은 거좀더 편하시게 일단 길을 닦아 놓는 거죠. 예. 저도 잘 모르니까 지금 예. 어떻게 설명을 잘 하기는 힘들고요. 예. SDS 애니 프레임 보니까 이제 문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숙성이라던가, 이제, SQL 정의문, 예, 다이렉트 나와 있죠? 주요 다이렉트 나와 있고, 캐시 정의, 예,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로깅, 아까 포맷 SQL 한번 해봤었죠? 그 다음에, 예, 이런 거. 다 한글로도 되게 문서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예. 뭐,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잠깐 보시면은, 뭐, DB 설정돼 있고 이거는 이제 커넥션 풀이죠. 뭐 커넥션 풀을 지금 한 명만 지금 커넥션 풀한 명만 구하는 겁니다. 테스트용이죠, 테스트용. 그다음에 하이버네트 뭐 세션 콘텍스트를 뭐 이제 스레드 뭐 이런 걸한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뭐 스프링에 연동할 때는 지어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저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거 이제 캐시 할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캐시를 안 쓴다고 노캐시 드라이브 한 거죠. 예. 두 번, 2레벨 캐시라고, 뭐, 그거 쓰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 거는, 예, 뭐, SQL 포맷 같은 거 설정해 둔 거고, 이제 HBM2DDL. 이거는, 이게 약간 중요했어요. 예. 이게 약간 중요한데, 이거 어디 쓰려나? 잠시만요. 이왕 온 김에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2DDL. 뭐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예 HBM2DDL에는 예 속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가 있고 잠시만요. 크리에이트가 있고 뭐 업데이트도 있고 뭐 많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이게 하이버네이트를 공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 DTD 파일 안에서 기록된 것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이 DTD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씨. 예, 열리지 않네요. 예, 어쨌든 예, 이거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가지고 아니면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HBM2DTL 해가지고 뭐 업데이트 하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는 이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이제 크리에이트는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없으면은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드롭은 이제 만든 다음에 다시 지우는 거뭐 그런 거고 밸리데이트? 뭘 밸리데이트 뭐야 이거.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뭐 나중에 글씨로 붙여두든가 해볼게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거는 크리에이트고 나중에 가면 이제 업데이트면 쓸것 같다. 이 정도 느낌 잡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대충 만드는 강의 필인가요? 예, 그다음에 뭐 어쨌든 궁금하시면 구글링 우리는 친절한 구글링 있죠. 예, 자기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션 팩토리,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커넥션 이제 그냥 기본 자바 할 때는 이제 커넥션을 잡아서 했었는데 이제 하이버네이트에서는 이제 세션 팩토리를 해가지고 어디서 예 세션 팩토리를 이제 여기서 반복되는 작업을 지금 하이버네이트 유틸에다가 다 때려넣고 여기서 이제 세션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접속마다 세션을 이제 나눠주는 개념이었죠. 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가지고 스태틱 이쪽 요 스태틱이 그러니까 클래스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그러니까 생성자보다 먼저 아마 먼저 예 실행이 되면서 이제 스태틱 안에 있는 문장들이 자동으로 먼저 실행이 되면서 그 세션 팩토리를 설정을 해주게 된 것이죠. 예. 요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 CFG 요 설정판을 읽어 들어가지고 이제 표준 뭐 서비스 레지스트리 빌더 해서 이제 세션 팩토리를 이제 뭐 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션 팩토리를 만드는 작업은 꽤나 그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만들어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입장권 세션을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었죠. 예. 가지고 하이버네이트의 특징이 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캐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주 DB 왔다 갔다 하는 걸 캐시에 가지고 있고 그 기존의 SQL 문 대신에 쓰는 것들이 크리테일이라고 이제 크리테일이라는 그 클래스에다가 그 기준이란 말 뜻인가요? 어쨌든 여기다가 어느 필드는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값들을 검색을 해준다. 아니면 그리고 또 SQL 문이랑 뭐 비슷하게 쓸수 있는 그러니까 SQL 비슷하게 쓸수 있는 하이버네이트 쿼리 랭귀지도 있고요. 뭐 이제 하이버네이트 뭐 밸리데이트 해가지고 뭐 스프링에서 이제 폼 검증할 때 쓰는 거뭐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할 때 검증할 때뭐 쓰는 거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레이지 로딩 전략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거 레이지 로딩 전략은 간단히 뭐라고 설명드리자면은 그 게시판에 글들 있죠. 그러니까 글들이 있는데 글 내용들 그러니까 글 내용까지 전부 다 불러드리면은 이게 약간 그 자원 낭비잖아요. 가지고 맨 처음에 뭐 제목만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제목만 불러왔다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때 그러니까 좀 뒤늦게 호출을 하는 예 그게 뭐 레이지 로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예 그다음에 뭐 영속화 전략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바로 DB에다 쓰는 게 아니라 좀 쌓아뒀다가 뭐 이제 DB에다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전략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긍정적 락킹 이거는 이제 동시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그 클래스를 보시면은 이제 멤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접근을 할때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문제를 이제 자기가 버전 시스템을 버전잉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 버전 순서를 매겨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예, 지금 다쓸 필요는 없고요. 예,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예, 다시 애니프레임을 가가지고 예,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예, 코드 양도 줄어들고 예, SQL 문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뭐 비즈니스 로직이 깔끔해지는 거죠. 뭐 여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이제 약간 두꺼운 레이어를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약간 종속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예, 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아, 예. 예, 그래도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강좌는 예, 일단은 기술 예, 그러니까 책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막 나와 있는데 이 강좌는 그렇게 안갈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이버네이트를 배우기 전에 하이버네이트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당장 필요했던 거, 뭐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일단 처음에 CRUD를 했듯이 이제 다음에는 바로 필요한 뭐 HQL 뭐 크리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게시판 같은 거뭐짤수 있으면 바로 짜보고 거기서 이제 좀더뭐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필드 매핑도 하겠고 뭐 다대다 뭐 관계 뭐 1대1 관계 뭐 그런 거 맺겠죠.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이늄도 이제 매핑을 할 것이고 뭐 그런 거뭐 날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거 필드 매핑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건지하면서 이제 뭐 1대1, 뭐 1대다, 뭐 그런 거좀한 다음에 명속화, 이제 뭐 캐시, 뭐 이런 순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아휴.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15분이네요.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